찍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의 죄는 말씀을 업신여긴 죄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업신여겼어요. 무시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저지른 겁니다. 다윗은 참 말씀을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과거 다윗은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주 앞에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여섯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시키기 때문이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님은 나의 의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눈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새벽녘에 눈을 떴던 그 다윗이 말씀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을 때,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했을 때, 또 그 죄를 덮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어리석게 시도하고자 했었을 때 다윗은 추락합니다. 추락한 자리로 갑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넘어지셨습니까? 죄를 가리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좀 창피해도 그냥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살 길을 주십니다.